straight. 과연 공항엔 누가 마중 나와 있을까요? 정은 씨도 시아버님과 재회를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게 이제 정말 실감이 납니다. I haven't seen Sean in 7 years, and my brother is my heart, and I miss them so much. So I'm so happy to see him finally after all these years. It's been a while, huh? 눈물의 상봉으로 뜨겁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란 것을요. No 집으로 가는 길. Road. Oh man, Television Road. I miss Television Road. Oh. 정은 씨의 결혼식 날 한국까지 와주셨던 시아버님. 결혼하고 난 뒤에 10일 동안 저희 집에 잘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계셨는데 난 이제 결혼하고 난 뒷날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나는 늦게 잔 거야. 늦잠까지 잔 거지. 한 10시 돼서 일어났나? 일어나니까 시아빠가 커피 다 놨어. 아침밥 해놨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짜릿고 따봉. 시댁에선 그런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요. 캄캄한 밤일지라도 모든 것이 선하게 그려지는 고향집입니다. I'm home. Ringo's very camera shy. Sean? 들어왔는데. Why? My dog Ringo. Ringo, Ringo. Want to go? Ringo loves. 엄마 빨리 와요. 내려. 아무리 급해도 장모님 먼저 챙기는 션 서방. 오, 밑에 지하도 있네. 와우. 할아버지, 아버지, everything 만들었었어요. Everything. 그랬어? 응. 와우. 아우, 너무 좋네. 하우스. 아, oh, man, I'm home. You are. Where's the Upper Canada? In the fridge. Oh, yeah. 고향집에선 누구나 철부지 애가 되나 봅니다. Real French bread? Oh, yeah. Upper Canada. Yeah. Oh my god. Montreal style smoked meats. Yeah. Oh, it's cool. We bought this Korea soccer uniform for them. Oh yeah. Yeah, it's this cool. Is the best. Really? Yeah. Mm. That's cool. So hug me. Oh, what's up, man? Finally. 그러나 아직은 이곳이 서툰 이들도 있습니다. 신발 벗어 봤어. 신발 벗어. 니가 신발 벗어 신고 나를 줘. 남의 줄. 엄마. 시아버지 빨리 김치 좀 뱉어. 엄마 세상에. 아우, 땡큐. 이런 작은 정성이 낯선 손님들을 위한 속 깊은 배려겠죠.
I'll show you how to use it. 시원 집에서 이 또 김치를 이렇게 보고 하니까 너무 또 새롭네 이상하게. 맛있겠다. 아무리 한류가 대세라지만 어디서 한국 김치를 공수하신 걸까요? I asked my friend to talk to his brother because his brother's son married a Korean girl. So we called him and asked if he knew where I could get some kimchi. And she brought out two buckets of the kimchi. Oh, it's cool. Yeah. 이들 가족의 인연이 그렇듯 식탁에도 국경 없는 야식이 차려졌습니다. All right. Here. Oh. 한국과 캐나다의 두 집안이 이제 가족이란 이름으로 막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Can't call to my mom, right? No, my mom. First name is Lee. Me? Yeah. So, you can call Lee. Right. 엄마, 이분이 라고 부르면 되겠다. Lee. Lee. She loves that. 한국 같으면 사도 해야 되는데. Lee 이제 부른다. Hi, what's that? Listen to me. 아직은 만만치 않은 문화의 장벽.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독이 몰려드는 노곤한 밤. 닭살 커플이 또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딸과 사위의 진한 애정 행각. 하지만 이곳은 딸의 시아버지가 있는 엄연한 시댁입니다. 못 본 척 할까 싶다가도 사돈 보기가 여간 남사스러운 정은 씨의 어머님. 잘했죠.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이 집안에서 불편한 건 정은 씨의 어머님뿐인가 봅니다. 둘 다 똑같다. 이해를 해야지 뭐. 예?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시아버지 앞에 아유 참 감히. 우리 한국 같으면 어림도 이거 아무래도 좋게 얘기해선 안 들을 모양인데요. 그만. 아빠 있어요. 아버지 좋아요. 아무 때 너무 그래 하지 마. 엄마 부끄러워. 엄마 아니요. 괜찮아요. 더그란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아버지 괜찮았어. 괜찮아. 아버지 여자 있어요. 아버지 더 스킨십 할 거야. 아버지도 여자 있어. 맞아요. 맞아요, 엄마. 네? 맞아요. 하모니도 하모니 남자친구 있어요. 스킨십 할 거야. 하지만 엄마 이거 아버지 같이 있을 때 조금 그래. 아니요, 엄마 괜찮아. 아유. 엄마, 션 캐나다 스타일. 오빠 캐나다 스타일. 한국 스타일. 너무 귀엽지? 귀여워. 프레셔. 괜찮아. 뭐 그래? 프레셔. 괜찮아. 도대체 이 커플을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두 사돈의 캐나다에서의 어색한 첫날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캐나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발 뛰어봐봐. 아무튼 하나 둘 셋. 잘한다. 아침 운동 한번 요란스러운 두 모녀. 내가 한 1년 사는 것 같다. 1년 살았네. 1년 살았다. 1년 살았다. 아우 너무 좋다 진짜. 첫째는 공기가 좋아서 좋고 너무 넓어서 좋고
또 무정은 시가집이니까 더욱더 좋고. 바깥으로만 나가보자. 한편 집안에선 자상함이 내력인 두 남자가 아침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따끈한 커피 한 잔과 캐나다 가정식인 팬케이크. 딸처럼 살가운 며느리를 위한 수고는 고생이 아닌 기쁨일 겁니다. It's so good to see you. Thank you, 고마워. 우리나라 말로는 젠고, 이게 핫 뭔데? 핫 케이크? 팬케이크. Yo, Dad, where's your flipper at? 고맙게 밥상을 받아들긴 했지만 정은 씨와 단 둘이만 있자 숨겨둔 진심이 나오는 어머님. 야, 저 만날 빵 먹어야 되나? 빵 먹고 빵 우산을 놔두면 아침에 밥을 엄마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아씨 밥 먹고 싶다. 아씨 커피 보내고 밥하고 국하고 말아먹고 싶다. 정장 들어붙잖아. 제가 지리 산 사람 없을 겁니다. 달을 너무나 잘 도감 갈질도 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Well, 오매불망 기다렸던 할머니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엄마를 대신해 주셨던 할머니의 존재는 그래서 각별합니다. Grandson. Hey. Oh, honey. Oh, I'm so glad to see you. How are you? Look at your hair. That's good, huh? Short. Better than your father's. Yeah. Do you have a light around here somewhere? Hi. Hello. Ah, I miss you so much, man. Oh. But not you. Not you. Look at all your family. My harmony. My grandma. So, I can't wait to meet you, by the way. Yeah. She's going to jump all over you. She's a pretty girl. Oh, yeah, she's... You're going to love her. Yeah. Hey, what's with the new cuckoo clock? Oh, yeah, that's nice, eh? What happened to the original? Oh, it's sort of counted down. Oh, wow, this is a real one, too. Oh, yeah, that's nice. That's a gorgeous cuckoo clock. What do you think? 3년 만에 찾은 할머니 집 안팎을 꼼꼼히 살피는 손자. 보살핌이 필요했던 어린 손자를 할머니는 든든한 어른으로 키워냈습니다. 션이 없는 그 시각, 정은 씨는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Sean don't like talk to about, you know, mom. But sometimes I talk to him, you know, so he said,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Oh, she just doesn't deserve anyone like Sean or Jennifer. She doesn't deserve them. You know, she just, when they were kids growing up, she just forgot about them. You know, they didn't matter to her.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to her was herself. 유난히 할머니에게 애착을 가지던 션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방법. 그건 션이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할머니께 철부지 손자 며느리가 아닌 속 깊은 며느리가 되어드리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정은 씨는 할머니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간소하지만 진중하게 서약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너무 예뻐요. 이 특별한 이벤트에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한복 한 벌에 꽃중년으로 다시 태어나신 션의 아버님. Really deep. That's why you gotta, you know, you hold it like that when you pour your drinks and stuff. You don't want to get like gochujang on your hanbok. Definitely. Mama? My mom, we are so close. Can I have it? 역시 패션을 아는 우리 어머님.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신 할머니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결혼하고 첫 인사. 결혼하고 첫 인사. 그래서 한국식으로 인사도 드리고요. 할머니 앞에서 잘 살겠다고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쁘다. 이쁜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뭐지? 한국에서 결혼하면 드레스 입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한국식 너무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이. 엄마가 캐나다 피터버러의 곱디고운 한복의 자태가 나부끼입니다. 갖춰 입은 한복 탓일까요? 긴장한 두 사람. 서프라이즈. Oh my god. What do you think, man? Oh my god. Oh, and you. Oh my god. So we're gonna dress you up now. Let's go. Bring it all in your room. I guess so. Probably. I think this is traditionally where only special. 정은 씨가 정성 들여 골라온 한복이 할머니께 드디어 선을 보입니다. What do I put on first? Oh, that's why John is coming in. 정은 씨의 손 끝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진짜 예쁘죠? 색깔 너무 예쁘다. 오케이. Okay. 이게 좀 작다. 아, 예. Good. Oh, I have to fix this bit, right? Is it? Not right. Yeah, this is right. 이라고. 엄마? 서툰 새색시 탓에 옷고름이 약간 말썽이지만 그럼에도 아주 근사합니다. Oh my god, you look great. Yeah. We don't know what to do. 아, 이거 어떻게 하나? Oh, baby, you put that ribbon, right? Oh, yeah, seriously. 이제야 반듯한 맵시가 나오네요. 너무 너무 예쁘다. 아. No, that's exactly right. Should I sit here? Yes, sit where you're told. I'm asking the leader.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So why we make this thing? Because you didn't come you with our wedding. No, I was too far. Yes, I know. So I want to make you something good memory. This is a Korean style. Isn't that something? Yeah. So anyways, we're going to just bow to you. Really? Yeah. Yep. Yeah. So you have to come back. Yeah. Daddy, sit down too? Right? Yeah, we're the young ones. Yeah. It's all about, you know, respecting the elders. Your daddy is my mom. Yes. So. 앉아. 할머니께 정식으로 드리는 첫 번째 인사. 이제 정말 션과 정은 씨는 모든 가족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we got married, she was really happy to get it. Just a little bit of history, you know, from you to her, and finally she told me on the phone. Finally we met. I really say to you, thank you for this, and you, yeah. My pet. Yeah. You great, and she said, he have really great family. I'm so happy, and I am not the man I am without you, and that as well. But you raised me too, then, you know, so. Just like a mom. Get my eye on you. And you certainly did. So, I guess you're the reason. My grandmother's your mom. Well, you're the one who taught me how to respect, a lot more. So. And, 마냥 아기일 것만 같던 품 안의 자식들이 야무지게 제 둥지를 꾸려냈습니다. 반백년 동안 할머니를 지켜왔던 반지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This goes on first? Yeah. Thank you. Oh, so beautiful. 자식을 키우는 것도 농사라고 부릅니다. 구김 없이 잘 연그러 결실을 맺은 이 부부 앞에서 할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립니다. We understood exactly why. Well, I think they're both perfect together, and I trust it'll always stay that way. I know it will always stay that way because you're both great kids. I still call you kid, John. I'm a kid at heart. Just can't wait to have a little granddaughter. Oh. Ah. 4대 가족이 한데 모여 있는 그날. 그리 멀지 않았겠죠. 할머니 댁을 찾은 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손보기로 한 션 부부. I know what I'm doing. It's gonna be close. No, I think. Well, that's not too bad either. Well, I mean, I think it looks just fine like this. Yeah. Lower. Yeah.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일인데 이제. 크면서 대학 가면서 또 한국에 또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했던 거를 몇 년 만에 지금 하는 건데 앞으로 또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 이 각별한 추억을 이젠 정은 씨도 공유하게 될 겁니다.